정부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정시를 늘리고 불공정 시비가 일었던 학생부 종합 전형을 대폭 손질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주요 대학의 정시 비율은 최소 40%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동민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대학 입시를 치르는 2023학년도까지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 정시 비율을 40% 이상 끌어올리도록 했습니다. 대학들 여건에 따라 2022학년도까지 앞당길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시 확대 대상은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이 45%를 넘었던 대학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16곳입니다. 논술 전형과 의학, 글로벌 등 특기자 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부모의 배경과 사교육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학종, 학생부 종합 전형은 대폭 축소됩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생들이 대입 시험을 치르는 2024년부터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모든 비교과 활동이 폐지됩니다. 즉, 동아리 활동이나 외부 수상 경력 등이 아예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등 대입 전형 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정규 교육 과정 외에 모든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을 폐지하며 또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자기소개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교사 추천제가 폐지됩니다. 내년부터는 출신 학교가 입시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지원 대학에 내는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하고 고교 프로파일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평가 기준을 사전에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세부 평가 기준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외부 공공사정관이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OBS 뉴스 이동민입니다. 이렇게 대입 정시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서 수능 시험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다시 막강해지게 됐는데요. 학종의 공정성 강화라는 부분에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교육 현장에선 또다시 혼란이 오는 게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공론화 절차까지 거치며 어렵게 마련했지만 또다시 1년 만에 바뀐 대입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폐지하고 서류 단계에서 블라인드 평가를 의무화한 것 등에 대해선 긍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복잡하고 어떤 외부 요소가 개입될 수 있었던 부분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부분들은 단순화되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비교과 영역 폐지에 대해선 학생이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축시키고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량평가가 낮아도 정성평가를 통해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던 중위권 학생들의 통로가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중학교 3학년 이하 학생들은 정시에 유리한 고등학교를 찾아 강남이나 목동 등 이른바 교육특구로 몰릴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어릴 때부터 준비를 해왔었는데 자꾸 바뀌다 보니까 또 어떻게 또 준비하는 부분도 바꿔야 되니까 저희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죠. 정시 확대 기조가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르는 일. 교육부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8학년도에 수능 개선을 포함한 대대적인 입시 개편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